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해 보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영수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종목 확인해 최근에 볼까요? 통신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은데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개별 이슈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다음 주 공략주로서 KT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답한 흐름들을 좀 보여왔었던 통신주들이 최근에 기지개를 펴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하게 통신회사의 모습에서 탈피하려는 모습,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KT가 다양한 회사에 대한 인수 문제가 또 뛰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를 자회사로 약 1,000억을 들여서 인수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SK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쪽들과도 계속해서 손을 잡으면서 지금 사업 영역을 단단히 넓히려고 하는 부분들이 모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다음 주에 충분히 공략 가능한 새로운 테마에 관련된 테마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주가 수준도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약간 한 150원 정도 약보합세를 나타냈는데, 일단 이렇다라면 새로운 고가를 다음 주에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현재 수준보다 다소 높은 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기업들의 탈통신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정말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고, KT는 또 미디어 콘텐츠 쪽 모멘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그렇죠. 않나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 제가 주목하는 것은 미디어 콘텐츠 부분들보다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일단 8월부터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통신회사 중에 이 사업에 좀 뛰어들려고 하고 준비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오늘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완전한 이슈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오늘 미넨지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 4만 원이면 좀 길게 봐야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탈피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현재 이런 꾸준한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죠.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데이터 관리를 이제 각각 개인들이 하고, 이 데이터를 어떤 업체에 넘겨주느냐, 여기에도 이제 카카오가 뛰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각 은행들이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통신에 관련돼서 현재 KT가 가장 빠르게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금융권과의 협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선두 주자로 나서고 있는 모습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김민수 대표님의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한마디로 다시 보자 OLED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 주자인 한 종목 SFA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삼성 쪽에서 분사된 물류 자동화 설비 업체죠. 근데 여기서 일단 원래는 물류 자동화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어떤 지금 이제 이커머스가 커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류 기지를 건설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수혜로 볼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매출 비중이 디스플레이, 특히 OLED 쪽에 많았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높고요. 게다가 또 삼성그룹의 추가적인 투자, 특히 대형부터 중소형까지 다 골고루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투자가 계속됐을 때 잔고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OLED 관련된 쪽의 모멘텀 하반기에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변화 뚜렷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의 횡보 이후에 나오는 변화를 주목하자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은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목표가는 5만 원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과 함께 손절가는 3만 7천 원대로, 또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겠습니다. 네, OLED 쪽도 업황 전망이 굉장히 좋은 분야죠.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우실 때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